얼른 혼인신고도 하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아들 하나 더 낳고. 아니요, 저도 바쁘고 루다는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요. 하고 싶은 일 뭐? 속옷 장사? 그까지 시끄러 해서 얼마나 본다고 했지. 저 그까지 거 아닌데요. 저보다 100배는 더 많이 버는데. 뭐? 루다가 하는 브랜드 온라인 속옷 시장에서 거의 탑이에요. 루다가 직접 디자인부터 모델까지 해서 거기까지 키운 거고요. 그런 루다 발목 제가 잡은 거고요. 그래, 그게 그렇게 돈이 되는 거야? 아저씨, 아픈 건 거짓말이죠? 뭐, 아저씨? 이 친구가? 아, 진짜 돈 때문에 오셨구나. 어쩐지 좀 이상했거든요. 출산한 딸 보고 몸 괜찮냐고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용이도 보고 싶어 하지도 않으시고. 루다한테 진짜 너무 미안하네요. 제가 주제넘게 많이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럼 일어나 보겠습니다. 어이. 야! 자식이 이게 어린 말 안 돼 싸가지 없게. 야, 거기 안 싸! 아! 당신 뭐야? 세레니티 조리원 원장입니다. 그러시구나. 그러면 우리 숙분이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시구나. 잠깐 앉으시죠. 어른들끼리 애들 얘기 좀 나누시죠. 여기는 저희 산모들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입니다. 예. 개소리 하지 말고 업무 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어서 돌아가세요. 뭐요? 개소리를?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? 시스템? 뭐 하는 겁니까? 조리원에 외부인이 들어왔는데 경찰에 신고하세요. 아 지금 무슨 짓이에요 이게? 당신 내가 가만 안 둘 거예요. 다시 찾아오시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. 우리 애들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. 아, 저기 사돈! 사돈!